안녕하세요. 스티브 부동산 그룹의 애슐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니님.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들고 온 프로젝트가 있죠. 네. 바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제 애절 그룹입니다. 네. 또 애절하게 기다렸었던 애절 그룹. 아주 애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애절 그룹 뜻이 애절. 바로 지금 밴쿠버 하늘 같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빛. 오, 그리고 네. 그로브는 작은 숲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사실 랭리 하면 자연, 또 그쵸? 자연 하면 또 랭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이 랭리 윌로비에 들어올 애절 그로브에 대한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절 그로브의 완공 연도는 어떻게 되죠? 바로 2027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3년 후가 되겠습니다. 아, 3년 후에 지어질 이게 지금 6층짜리 목조주택이 네, 두 동이죠. 두 동. 저희가 사실 또 이 공사 현장에 다녀왔잖아요. 네. 공사 현장 한번 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랭리의 공사 현장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굴삭기가 이제 땅을 파고 있어요. 네네. 네네. 또 위치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라티머 더튼 콘도와 하이라이즈가 있는 이 라티머 빌리지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게 바로 201스트리트와 84 에비뉴가 교체하는 지점에 저희가 네, 서 있죠.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게 네, 201번가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맞아요. 200번에 붙어있는 콘도를 주저하셨던 분은 반드시 이 분양 프로젝트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살면서 소음이나 차소리가 심하지 않은데, 심지어 200번에 있는 상권들은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맞아요. 네. 지금 뭐 각종 뭐 식당, 카페, 그쵸, 리테일 상점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보로 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초등학교와 거리가 도보로 약 5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네, 하이웨이, 그죠? 하이웨이 원까지 진입하실 수 있는 게 단 2분. 2분. 차로 2분이고, 카불스 버스 익스체인지까지 도보로 10분이면 가실 수 있어서 네, 너무 다 사실 여기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있죠. 네. 랭리 이벤트 센터도 맞습니다. 차로 2분이면 가실 수 있다는 네,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벨로퍼가 모르는 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맞아요. 네. 개발사는 바로 ML 엠포리오. 네. ML이라고 저희가 또 줄여서 맞아요. 네, ML이 부르는데, 코키틀람의 블루 마운틴과 로이드 하이웨이에 또 우뚝 서 있는 하이라이즈 로마를 지은 개발사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리 센트럴에 지어진 세콰이아. 네,를 저희 작년에 분양을 했었고. 맞습니다. 랭리에는 여기서 또 가깝죠. 이 아리스토텔이라는 저층 콘도를 맞습니다. 지은 경력이 25년 이상 되는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위치와 개발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네. 저희가 또 이 플로우플랜 몇 개를 또 선별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렸던 299,900불부터 시작하는 스튜디오 타입 D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플로어플랜은 바로 스튜디오죠. 네. 내부 면적이 317스퀘어핏이고요. 네, 지금 향은 북향과 남향이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플로어플랜 보시면 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있죠. 네,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가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요. 네.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도 이제 밝게 그쵸, 체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네, 또 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킬 수 있으시죠. 네. 네. 중요한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 스튜디오가 바로 299,900불부터 시작한다는 점. 네. 그래서 애솔동과 그로브동에 걸쳐서 총 8채뿐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 유닛은 원베드룸 플러스 댄 한번 보실까요? 네. 내부 면적은 524에서 556 스퀘어핏으로 좀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좀 많은 수의 유닛들이 있습니다. 네. 이 플로플랜 같은 경우는 동향과 서향 이렇게 두 가지 향이 있고, 좀 가장 큰 특징은 사실 또 이 댄 안에 옷장이 있다는 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댄에 싱글베드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플로어플랜 상으로는 이렇게 소파를 놨지만 말씀하신 대로 싱글베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신 플랜은 489,900불부터 시작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가지고 온 플랜은 바로 주니어 투베드룸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플랜이에요. 네. 이게 내부 면적도 지금 605스퀘어핏이고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플로어 플랜보다 약 한 50에서 80스퀘어핏 정도 큽니다. 맞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이유가? 좋아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프라이머리 베드룸에 킹 베드가 들어간다는 와우. 킹 사이즈 베드. 네. 그리고 이제 세컨 베드룸, 주니어 베드룸에는 퀸 베드가 들어가고 옷장이 심지어 커요. 프라이머리 베드룸보다도 커요. 네, 프라이머리 베드룸보다도 커요. 아니 이거 약간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제가 또 여기서 또 발견한 것 하나는 사실 이게 지금 코너 유닛이 아니잖아요. 네. 코너 유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프라이머리 베드룸에 창문이 두 개로 돼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 햇빛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원베드 댄과 비슷하지만서도 다른 게 이 워셔와 드라이어,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 바로 옆에 이 작은 또 스토리지 공간이 있어서 중요하죠. 네, 좀 각종 뭐 잡동사니 맞아요를 넣으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팬트리로도 쓰셔도 돼요. 맞아요. 네, 이 유닛은 559,900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플랜은 바로 2베드룸 그리고 댄 플랜입니다. 네. 내부 면적이 746에서 756스퀘어핏이고요. 향은 동양, 서양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이 플랜. 와, 너무 마음에 들죠? 그렇죠. 네. 이쁘잖아요. 네모 예쁩니다. 반듯. 이거는 지금 5층하고 6층밖에 없는 플랜이에요. 오, 네. 네. 아쉽지만. 네. 네. 그래서 5층은 심지어 발코니가 258스퀘어핏이라고. 와우. 네. 굉장히 넓군요. 네. 6층은 또 탑층이라 장점이 있는데 5층은 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넓은 발코니. 그리고 이 플랜은 이제 댄의 옷장이 없기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그 댄 앞으로 바로 코트 클로젯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 프라이머리 베드룸에 있는 이 워크트루 클로젯이 와 굉장히 널찍합니다. 뭐 옷이나 짐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클로젯 안에 좀 가득가득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보시면 이 워크인 클로젯 사이즈가 댄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널찍한 발코니와 그리고 이 눈에 띄게 큰 이 워크트루 클로젯이 좀 특징이었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플랜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플랜은 684,900불부터 시작한다는 거.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추천드릴 만한 플랜들을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애솔 그로브가 굉장히 다양한 플랜들이 있어요. 네. 네,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 플러스 댄까지 있는데요. 이 시작 가격들을 저희가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299,900, 원베드룸은 414,900, 원베드룸 댄은 459,900, 주니어 투베드룸은 539,900, 투베드룸은 599,900, 투베드룸 댄은 684,900, 쓰리베드룸은 729,900, 쓰리베드룸 댄은 754,900부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 시작 가격이 이 1층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1층 같은 경우는 이 페리오가 좀 넓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이 시작 가격은 2층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애솔 그로브가 이 6층 저층 콘도잖아요. 네. 그래서 고층 콘도와 달리 이 저층 콘도는 뭐 많아봤자 이 시작 가격에서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니님, 사실 네. 중요한 또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스튜디오도 프로모션이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와우, 네. 어떤 프로모션인가요? 바이어 크레딧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적게는 2,000불에서 최대 10,000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50채에 한해서 10,000불 상당의 에어컨이 포함된다는 사실. 와우, 추가로 이 첫 50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전매비 또한 0%. 다만 행정비용이 1,000불 플러스 GST 정도만 추가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 전매는 항상 허용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전매, 분양권 판매는 이제 개발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팔고 싶으면 이렇게 부동산에 가서 내놓고 프리미엄 저는 여기서 뭐 1억 더 주세요. 뭐 5천만 원 더 얹어서 팔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캐나다는 아니라는 거. 다르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끝내는 다 개발사의 승인이 있어야 전매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매만을 생각해서 구입하시는 거는 조심스럽다는 거. 맞습니다. 그럼 지니님, 네. 딥팟은 또 어떻게 되나요? 딥팟은요, 총 15%를 18!
8개월에 걸쳐서 내는데요. 와우, 모짜렐라 치즈인가요? 모짜렐라 치즈처럼 쭉 늘려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계약하실 때 만불, 그리고 다른 곳들은 평균적으로 7일 이내에 그 다음 디파짓을 납부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무려 한 달 후에 그 만불을 제외한 5%, 그 후 5개월 후에 2.5%, 그 후로부터 4개월 후에 2.5%, 그리고 8개월 후에 나머지 5%, 총 15%를 납부하게 되십니다. 네, 그러면 디파짓을 완납하시고 나서 한 또 1년 반가량을 아무 디파짓을 내지 않고 또 맞습니다. 기다리시면 또 나머지 잔금을 치르시게 되는군요. 네. 네, 지니님. 네.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는 스퀘어핏당 43센트. 네. 이 관리비에는 조금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애절 그루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메니티 시설이 거의 뭐 하이라이즈급이에요. 이게 네. 로우라이즈는 보통 사실 많지 않은 편인데요. 그쵸, 뭐 짐이나 요 라운지 정도 있는? 네. 근데 애절 그루브에는 또 어떤 어메니티들이 있나요?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게임룸, 소셜 라운지, 키즈 플레이룸,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심지어 루프탑 페리오가 3개나 있습니다. 와우, 저는 사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네, 이 루프탑 공간에 있어서 바베큐도 하고, 그쵸? 네. 네, 또 이렇게 커피 한잔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쵸. 또 별도 볼 수 있고, 네. 네,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메니티까지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이 애저그러브, 진희님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접한 순간부터 이제 그 애슐리 리얼터님께 계속 말했듯이 Why not? 맞아요. 네. 사실 애저그러브 뭐 위치면 위치, 개발사면 개발사, 가격이면 가격, 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Why not? 네. 이런 애저그러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로 연락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